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MW. 네. X3. X3. 자, 모델 이제 체인지 된 모델이고요. 네, 3세대죠? 네. 네, 1세대는 283. 283. 네. 2세대는 F25. 맞아요. 아, F25. 네. 그다음에 이거는 G바디로 넘어와서 G01. 자, 그럼 일단 우리 엔진 얘기하기 전에 네. G바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F바디 2세대 때 결국에 F바디 3시리즈와 다 플랫폼을 공유해서 썼고 그리고 E바디 때는 E바디 3시리즈랑 또 플랫폼을 공유해서 썼단 말이죠. 지금 이 G바디를 우리가 미리 한번 이제 플랫폼을 봄으로써 아, 신형 풀모델 체인지 3시리즈가 대략 어떤 모습이겠구나 어떻게 바뀌겠구나 라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바디로 이제 3시리즈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조금 황당한 게 이 바디를 진짜 3시리즈로 쓴다고? 크죠. 많이 네. 진짜 많이 커졌어요. 아니,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국내는 안 나오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1시리즈도 EOD 엔진이 나오고 아, 그 다음에 3시리즈만 해도 30D, 40D 다 나와요. 3000cc가 다 들어간단 말이지. 아, 뭐, 그래서 뭐, 그 정도, 이 정도 크기는 뭐, 별로 크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엔진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아래로 푹 처박힌 느낌인데, 네. 이거야 뭐, 지금 20D 엔진이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있겠죠? 뭐, 이 차가 SUV이기 때문에 더 네. 밑으로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네.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게 세팅을 하기 BMW가 위해서. BMW가 잘하는 거죠. 그쵸? 네. 지금 엔진 보면은, 네. 뭐, 이거는 뭐, 최신형 엔진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기존 모델에는 네. 이제 N47 엔진이 쭉 들어가다가 네. 지금 이제 G바디로 넘어와서 B47을 넣었는데 B47은 그 F바디의 뭐 520D 네. 14년부터 사용됐었어요. 그러면 이 B47 엔진 이 전신이 N47 엔진이란 말이죠? 네. N47 엔진에서 B47 엔진이 어떻게 바뀌면서 온 건가요? 모양 자체도 딱 봐도 컴팩트한 느낌에 좀 작아 보이죠. 네. 작아 보인 것도 있고 레일 압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고압 펌프 달라졌을 거고 연료 압력 펌프가 달라졌을 거고 네. 레일 압이 1800바에서 2000바로 바뀌었고 네. 레일 압이 바뀌면서 연료 부하가 더 잘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연비 출력 조금씩 더 올라갔을 거고 진동도 많이 줄었고요. 네. 스트로크도 약간의 롱 스트로크로 바뀌어서 진동을 조금 줄여줬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장님. 네. 이거 뭐예요? 알루미늄 판때기.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거 그냥 여기, 원래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조금... 되는데, 굳이 이거를 만든 건 저는 그냥 멋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윤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해줬죠. 네. 이 앞에랑 뒤에를 연결시켜주기엔 브릿지가 아닐까 싶다. 네. 왜냐면 이게 아니면, 네. 이 안쪽에 다른 많은 또 그 잡아주는, 지지대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프론트 쪽에 걸리는 하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그런 BMW의 좀 섬세한 노력이 아닐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힘 하나도 못 받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 하나 못 받는데 굳이 얘기할래요? 알았어, 10만 원 받읍시다. 10만 원 받지. 시청자분들 이거 즉석 퀴즈, 돌발 퀴즈. 이 알루미늄 커버가 지금 보지 마요. 이게 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들어갔는지 이 이유를 찾아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내기의 승자가 결정이 되는 걸로. 네. 네. 이 영상 나온 다음 주에 제가 네. 10만 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는 네. 걸로. 아,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네, 이거는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빼놓은 건데 네. 이게 인젝터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게 레일이에요. 고압 네. 연료 레일인데 고압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레일을 통해서 저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 있는 고압 펌프. 네네네. 여기 고압 펌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건 고압 센서. 네. 레일 압력 센서. 네. 근데 보면은 사실 엔진을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써놨는데 한 가지 의외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방음 어떤 방음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잘 쓴 것 같은데 네. 본넷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근데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소음이 많이 줄었을 텐데. 네, 어차피 여기 지금 다 꽃피는 핀들도 구멍들도 다 있거든요. 아, 뭐 이런 거 알루미늄으로 좀 만들 시간에 이럴 돈으로. 그러게. 이런 것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욕 한 마디 해주세요 BMW에. 포기했구나. 이거 알루미늄 그냥 만들.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요. 자, 사장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 저 아까 한 가지 좀 놀란 게 있어요. 응? 뭐? 아니, BMW X 차량들 원래 이렇게 언더커버가 많아요? 응.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프론트가 세 개로 쪼개지고요. 뒤로도 하나, 둘, 셋, 3피스 나눠져 있어요. 네, 3피스로 나눠져 있고. 네. 이쪽도 지금 다 언더커버예요. 네. 그렇죠? 이쪽도 언더커버. 여기도 언더커버. 네. 아마 연료 뒤에도 지금 다 언더커버인 것 같아요. 뭐, 이 고비 같은 경우 예전 거는 이쪽에 네. 연료 필터도 있었는데 아마 여기 연료 필터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맨 앞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맨 앞부터 보면은 요거가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품명으로 찾아봤더니 네. 크래쉬 웨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래쉬 웨지? 네. 크래쉬 사고 났을 때 충돌 뭐 충격을 받았을 때. 비껴나가게 해주는 건가? 뭐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진짜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게 될 신형 3시리즈의 하체를 좀 미리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렇죠 보고 있는 게 맞죠 네 근데 생각보다 알루미늄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다 쇠 아니에요? 네, 이거 이제 SUV, 이 차는 SAV인데 네. 이 특성상에 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는 스틸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체를 구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여기 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대원 네, 대원은 대원광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업체일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대원 강업이 스프링 강을 잘 만드는 업체라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엔진이고 아까 네. 엔진까지 봤었죠? 네네. 엔진에서 미션으로 넘어가요. 미션은 기존 미션이랑 동일해요. 네, ZF8단 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뒤에 네. 트랜스포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미션에서 일로 구동축이 연결이 되고요. 네. 여기서 전륜과 후륜으로 나눠지겠죠? 트랜스포 케이스니까? 네네. 그러면은 BMW의 X드라이브에서는 4륜 구동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이놈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쵸. 얘에서 토크를 분배해주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슈가 여기 숨어져 들어가 있죠. 어떤 건가요? 여기 바로 뒤에. 얘 보이죠? 네. 네. 얘가 이제 토크 분배도 해주는 각 모듈이죠. 그 토크 벡터링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네. 그 토크 벡터링 시스템과 유사한 네. 시스템이 이 안에도 내재돼 있어가지고 DPS 시스템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네. 자, 101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거 DPF예요? 네, 이거는 DPF고요. DPF를 타고 내려와서 네. 자, 얘는 유로 6죠? 네, 그럼 요소수? 요소수가 들어가는 이제 시스템이고 요소수가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네,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한 개 들어갔던 게 두 개로 나눠져서 좀 더 많이 뿌리나? 좀 더 그렇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압력이 모자랄 때 추가적으로 더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고요 쭉 여기 지나가서 네. 이거 명칭이 SCR SCR SCR이고 2차 종매고 SCR이 요소수를 관장하는 맞아요. 얘가 지금 네네.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센서가 네. 두 개 박혀 있어 원래는 산소 센서 하나 촉매 전산소 센서 촉매 후 산소 센서 그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박히는데 이건 뭐예요? 두 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제가 네. 요 배선을 따라가 봤더니 네. 이게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질소산화물 컨트롤하는 관장하는 센서가 여기 질소산화물이 많아. 그러면은 이제 뿌려주기 시작하면 더 많이 뿌려주기 시작하겠죠. 근데 사장님, 지나가다가 네. 그냥 한번 좀 보고 넘어가죠. 네. 방청한 거 보세요. 잘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방청을 해놓고도 네. 이 위에 언더커버로 어차피 또 다 막혀 있잖아. 네. 네. 다르죠? 다르네요. 그리고 아니, 옆에도 뭐가 언더커버로 뭘 이렇게 다 꽁꽁 싸매놨는지 도대체 옆에까지 뭐 방청 잘 돼 있네요. 네, 다 안 보이는 곳까지 꼼꼼하게 완벽하게. 네. 방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잘 돼 있고. 자, 그리고 가다 보니까 사장님. 네. 이거는 배기 플랩. 네.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디젤 차에 이게 지금 뭔가요? 배앞바라서 같아요. 근데 디젤 차에 배앞바라서가 왜 달렸는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네. 조금이라도 더 효율을? 초반에 효율을 좋게 해주게 하기 위한 건가? 근데 차는 생각보다 안 나갔었어요. 그죠. 네. 뒤로 오면은 뒤로 또 이제 끝나는 거고. 보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F25에 안 들어가 있는 보강바인데 네. 이 보강바도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차체가 커지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네. 보강을 한 부분이 네. 있겠죠. 이거는 뭔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아이죠. 네, 댐퍼입니다. 네, 그 댐퍼가 여기도 달려 있어요. 네, 네. 진동 댐퍼가 달려 있는데 네. 특이한 거는 이 댐퍼도 진동수별로 크기가 다르게 다 나와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만큼 신경 써서 설계를 한다는 거겠죠. 네. 일단 이게 프런트예요 지금. 네. 네. 앞쪽은 쇼기 스트로크가 엄청 길어 보이는데 아닌가요? 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잉? 네, 댐퍼입니다. 저 쇼기에 댐퍼 달린 거 처음 봤어요. 간혹가다 달리는데 네. 달리는 차종을 보면은 네. 아마도 이게 스트로크가 긴 차종, 쇼바가 긴 차종이 아마 달릴 거예요. 왜요? 왜냐면 짧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길게 되면은 이거를 뭘로 제어해주냐? 이 댐퍼로 제어해준다. 뒤로 왔어요. 네네. 뭐 뒤에도 워낙에 다 잘 마감재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브레이크는 원피스톤이고요. 네. 그리고 저거 EPB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 디스크 직경은 제가 방금 재봤는데 네. 340 나와요. 네네. 순정치고 꽤 큰 네.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서 앞뒤 그다음에 노즈 다이브에 대해서 꽤 많이 네,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트로크이 전체 그 댐퍼 길이를 봤을 때 앞에는 굉장히 길었는데 뒤는 굉장히 짧죠. 네.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댐핑이 천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앞에는 천천히 움직여서 앞에 느낌 나쁘지 않았었죠. 네, 네, 네. 근데 뒤에 느낌이 좀 안 좋았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휠업스 안에가 많이 남아있는데 네. 꼭 멤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짧게 해야 됐었나. 그죠. 굉장히 짧죠 지금. 네.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을 안 해놓고 네. 그 다음 댐퍼를요 밖으로 잡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네네네. 이게 SUV라서 이렇게 짧게 해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짐 많이 실으니까 뒤에 짐 많이 실으면은 뒤에 진동수 변경되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세게 만들어놔야지 무게를 많이 실으면은 앞뒤 진동수가 맞아지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의 폭을 최소화시키기 네. 위해서. 근데 아니 앞을 얘가 이제 완벽한 더블 위시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위시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어쨌든 어퍼함이 있고 로어함이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완벽한 멀티는 아닌데 더블 위시본 중에서도 네. 로어함이 위시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네. 멀티링크라고 얘기해도 되고 네. 위시본 타입 W15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건 멀티링크 타입이 맞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링크가 여러 개라서 멀티링크라는 거고. 자 사장님. 네. 어떠셨어요? 뭐 전체적인 느낌이? 외관상에서는 많이 커진 느낌이 들었고 네. 근데 차는 조금 높이는 낮아진 느낌. 다른 거는 저희가 봤었던 것 중에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유로 6이기 때문에 네. 좀 시스템적으로 좀 달랐죠. NOx 녹스 질소산화물 센서가 두 개나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S 뭐냐? 그 SCR. SCR? 네. 네 SCR 시스템에서 그 연료 그, 그 뭐야 뭐요? 요소수요. 요소수. 아. 그 뭐냐?
아, 요소수 인젝터가 두 개가 들어간. 나 졸리다고 지금. 딱히 뭐 더 특이사항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 없었어요? 이 차 보시면서? 아쉬운 거는 크게 없고. 예. 네. 네. 아쉬운 건 크게 아쉬운 거는 출력이에요. 아쉬운 진짜 건 아쉬운 건 출력. 네. 그리고 뒤에 이제 감 댐핑인데 이거 네. 이 차를 진짜 유틸리티로 써서 짐 많이 실을 차 분이라면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비샤기 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X3 신형 2018년식 풀 모델 체인지 BMW X3를 한번 하체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금요일 날 김범훈 선수와 함께 또 재밌는 주행 리뷰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인제서킷도 가고 네,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카케어 제품에 지금까지 네 종류가 있었는데 그 다음 제품이에요. 마약 억스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유리막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의 주성분을 이루는 게 SiO2라는 성분인데요. 이제 셀프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림성이 좀 안 좋아져요. 시공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왁스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유리막 코팅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SiO2 성분이 정확히 7%입니다. 7%씩이나 함유를 하면서 진짜 편하게도 사용하는 무락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지금 키포인트인데요. 이게 발림성이 정말 좋아요. 얼룩이 진짜 많이 남지 않아요. 요거는 왁스입니다. 그래서 좀 고유의 색감도 좀 깊게 깊은 색감도 좀 끌어내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지력과 그리고 간편한 시공 그리고 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